북중 접경지대인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도 그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수십 명가량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 북한 내륙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때문에 또 비상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 소리와 함께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다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제 저녁 6시 10분쯤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대형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접경 지역인 중국 장백현 지역에서 그대로 관찰됐습니다. 폭발은 10여 차례나 이어졌고 불길은 1시간 반 정도나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경비대 초소장 집에 보관하던 이 휘발유에 불이 붙었는데 이후에 LPG 폭발로 이어졌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하모니카 주택이라는 북한식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서 연쇄적으로 LP 가스통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한 주민 9명이 사망했고 30여 명이 화상을 입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가스 폭발 사고와는 달리 내륙에서는 많은 비로 비상입니다. 여러 지역들에서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강원도 평강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도 내렸습니다. 북한은 곳곳에서 폭우가 예상된다며 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